Yeah.
제 마음.
강단에 서서 찬양하셨는데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좋았죠? 아,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수랍천사가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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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듯이 거룩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매일 느껴야 되겠죠.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다다른 곳, 이른 곳은 하나님 보좌 앞이다. 우린 여기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고 노력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 됩니다. 안 느껴져도 그냥 그렇다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느껴지면 더 좋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한 것 같은 그런 좋은 찬양을 같이 하게 돼서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표현 한국 번역이라 표현 안 하고 그럼 더 쉬운 거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좀 기니까 버벅거리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우리 주시어서 뭐 하늘 보좌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